오늘 습진에는 기가 7필이 나온다지 않았는지? 예. 출마가 좀 늦나 봅니다. 내건 가서 알아보고 오냐? 예. 아니, 고교님! 제발 좀 일어나보십시오, 예? 아이, 고교님! 아이, 그래. 아이, 제발, 어서. 아이, 나 참. 아이, 고교님! 아이, 일어나셔야 된다니까, 지금. 아이, 고교님! 아이, 일어나보시라니까. 어? 뭐야? 오셨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아이, 간밤에 술을 많이 드신 모양입니다. 술? 아, 규동아, 규동아, 조심해봐, 조심해봐, 나야다, 아이고, 조심해봐, 조심해봐. 어라니, 어라니, 너 지금 누굴 죽이려고 이러는 거냐? 아, 너 아무리 간이 부어도 그렇지, 어? 습진이 나면 폐장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? 아, 네, 오늘 습진이 일단 깜빡하고. 밤새워 마셨습니다. 야, 너 지금 포장께서 네가 출마하길 기다리고 계셔. 아, 형님이 내 대신 출마 좀 해주시오. 내가? 내가 네 대신? 내가 왜? 내가 왜? 야, 나 죽으려고 너 혼자 나가 죽고 있어, 지금? 아, 알보가 마셔. 이게. 아, 마상에 올려다오. 아이, 안 됩니다. 나 이거 그냥 발로 그냥 확 뜨고 진짜. 아유, 밟지 마시고. 아이, 목에 술이 못 넘어가게 차라리 참수를 해주셔. 참수.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대로 안 돼. 야, 맞아. 이게. 너 누가 묻으면 말 뒷발에 막힌 편자가 빠져서 출마하지 못했다고 일러라. 에이, 제 군율이 지엄한데 어떻게 거짓을 구합니까? 그렇게 못합니다. 못해? 예. 못해? 못해? 한명 갖고 해. 어? 앞에 있는 편지 하나만 빼면 되겠습니까? 그것만 네가 알아서 하고 있. 우선 이거 고주방한테 갖다 좀 눕혀봐, 눕혀봐. 예, 알겠습니다. 아, 아, 고구라 집발들. 야, 고개를 돌려봐. 아, 고개. 고개님. 아, 네. 고개님. 아, 계속. 비계를 안 줘, 비계를! 아, 나 진짜. 알았으니 물러가 그럼. 예. 마방 관리를 어찌 했길래 편자가 빠졌는지도 몰랐느냐? 우포청에서 쫓겨나 이리로 왔으면 사람이 좀 달라져야 할 게 아닌가? 아버님께서 호조참이라고 네 멋대로 해도 된다는 게냐? 아닙니다. 이 모든 것은 소장의 불찰이옵니다. 아버님을 거론하지 말아주십시오. 풍문에 의하면은 네 놈이 술에 취해 우포청 종사관의 수염을 잡아 뜯었다던데 그것이 사실이랬다. 와전된 풍문이옵니다. 수염이 아니라 상투를 살짝 잡았을 뿐입니다. 수염이든 상투든 상관의 털끝을 건드린 것은 하극상이 아니더냐? 깊이 반성하고 있사옵니다. 형률에 의하면은 니놈 벌기에 장 30을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. 허나 너 특별히 용서할 터인제 좌우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여라. 예, 소장. 사관님의 넓으신 아량 뼈에 새기겠사옵니다. 내가 니놈 아버님이 무서워? 니 벌기를 못 치는 줄 아느냐?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
당장이라도 곤장을 쳐주시면 달게 받겠사옵니다. 겪어보면 알겠지만은 삼정성 육판사가 네 뒤에 지인을 치고 있어도 나는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니라. 이렇게 알고 있사옵니다. 어떻게 네가 날 아느냐? 아버님이 내 얘기를 하시더냐?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종사관님을 찾아가라 이르셨습니다. 날? 통틀어 종사관님이 세 분이신데 어떤 종사관님인진 잘 모르겠습니다. 집에 가거든 어느 종사관을 지목하셨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거라. 예. 사관님, 아침도 못 먹고 습진에 나왔답니다. 너무 오래 잡아두고 계신 것 같은데 이만 내보내시지요. 앞으로 군유를 엄수하고 잘하겠니? 사관님의 뜻을 받들어 신명을 다해서 맡은 바 책무 거행하겠사옵니다. 나가군. 예. 내가 저놈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야, 부려야 되는 게냐 아니면 모셔야 되는 게냐? 중요한 점으로 적당히 하셔야 될 겁니다. 사실 저는 사관님보다 더 죽겠습니다. 그걸 어쩌겠습니까? 참고 견디셔야죠. 오랜만이다. 왜 또 오셨습니까? 내가 너 좀 보러 오면 안 되냐? 절 찾아오셔봐야 도움될 게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. 아, 날이 차구나. 어디 좀 들어가자. 죽은 우포정보다 여기가 맛있구나. 아, 어떠냐? 집도 가깝고 지난번에 있던 우포정보다는 여기가 낫냐? 나을 게 어디 있습니까? 먼거지 쓰고 사람 때려잡는 일이 다 똑같이요. 이게 어디 사람 할 짓인 줄 아십니까? 야, 왜 이러냐? 숭례문 밖을 시작으로 다락동에서 파자동 구리고개까지 먹으려고만 해봐라. 해먹을 거 천지 아니냐? 어떻게 그렇게 제 관할을 줄줄이 꿰십니까? 누가 들으면 포졸질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. 포졸질이라니? 이놈아, 한때는 동원당상에 올라 육방관속을 호령했던 몸이시다. 그래서 현감하신 게 자랑이십니까? 누가 자랑이 됐냐? 나도 옛날에 한감도 써봤다는 게지. 왜 절 보러 오신 겁니까? 귀둥아, 다 죽어가는 네 외삼촌 한 번만 살려다. 어떻게 살려드립니까? 네 아버지께 벼슬자리 하나만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려다. 나 이제 너무 높은 자리도 필요 없다. 아, 제가 아버님께 그런 말씀 어떻게 올립니까? 저도 집에서 쫓겨날 입장입니다. 자꾸 저한테 봐달라지 마시고 제발 절 좀 좀 봐주십시오.
한 그릇 더 먹으면 안 되겠냐? 다모. 예. 예, 부장나리. 여기 팥죽 한 그릇 더 주구려. 예. 저 다모는 나이가 몇이냐? 그건 외삼촌께서 아실 거 없습니다. 또 하나 부탁할 게 있다. 집에 쌀이 떨어졌다.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데 두 냥만 빌려다오. 살기는 어디 산다더냐? 수금문 밖에 사신답니다. 아이고, 불쌍하고. 불쌍할 것 없어. 그놈은 고생을 좀 더 해봐야. 함길도 북변에서 기양살이 7년을 하고 왔습니다. 고생을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? 듣기 싫소. 천한 얘기는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마시오. 천둥이한테선 기별 없느냐? 예, 이번 사행기는 좀 늦어지는 모양입니다. 청국만은 좀 한다더냐? 벌써 세 번이나 갔다 왔으니 청인들과 말은 통할 겁니다. 혹여 사역원에 들어가 역관을 할 생각은 없다고 하더냐? 물어보진 않았으나 관복을 입을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번에 오게 되면 한번 넌지시 물어보거라. 물어봐서 역관을 하겠다면 도와주시려고요?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천둥이한테 진 빚을 갚으려는 게요. 하나밖에 없는 천업은 내팽개치고 그 거제아이를 돕는 게 더 급하다는 말씀입니까? 부인,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? 천둥이는 거제아이가 아니오. 천함은 내 생명을 위태롭게 했지만 천둥이는 내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오. 천둥이가 없었다면 오늘날에 나도 없었을 것이오.